집중 분석 이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요즘에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. 북일 간의 교류는 물론이고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때문에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방미가 더 눈길을 끄는 형국입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지금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까? 아니면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좀 쉽게 표현한다면 네. 북한은 뭐 동북아시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. 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좀 고립을 당하고 있다.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네. 실제 우리나라만큼 고립된 상황이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우리나라도 왕따인가요?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북일 간의 납치자 문제를 호의로 물꼬를 트고 있고, 또 미국은 지난달 16일이었습니까? 그때 미국에서 고위급 인사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북한과 중국, 러시아와의 관계는 일종의 미워도 다시 한 번이지만, 이 북한과 한미일과의 관계는 좀더 복잡한 함수관계가 있는데,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은 한국만 좀 고립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도 하는 게 낫죠? 아, 그렇죠. 일단 보는 게 낫죠. 네. 네. 우리 정부의 그 외교 안보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.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정부는 김관진 실장의 방문 시기를 좀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추석 연휴 이후로 방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번 방문에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하고 또 북한과 북핵 문제, 한미 동맹 현안 등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정부는 좀 의례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동북아 정세상 김관진 실장의 방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과 해석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. 네. 방문 지금 목적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. 당장 그 북한과 미국 간의 논의가 진전되는 것에 대해서, 우리 정부가 좀 노심초사한다.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,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?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나라가 그 국제 관계에서 약간 좀그 고립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실제 지난 16일 미국 고위급 인사가 방북을 했고요. 케네스베 석방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뭐 움직임이라고 미국 행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네. 이 북미 간 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 여러 가지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데 일단 그 네, 저기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. 네. 네. 약간 좀 목을 좀 한번 가다듬으시죠? 네. 네.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. 네, 말씀 계속 해 주시고요. 예. 최근 CNN을 통해서 북한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에 대해서 그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허용을 했고요. 네. 또 오바마 행정부는 한일 을지훈련을 예년에 비해서 하루 줄인 등그 어느 정도 나름의 예의를 차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. 또 북한은 한미훈련 중단, 그리고 미국의 고위급 인사 파견 요청을 한 듯한데요. 오바마 행정부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은 모습 같습니다. 네. 지금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신데, 좀 옆에 물이라도 있으면 한컵 드시고요. 잠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, 지금 우리 정부가 좀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지적, 그게 어떤 배경이냐. 북한은 지금 한미훈련 중단, 그리고 미국의 고위급 인사 파견을 지금 요청했을 듯 하다. 지난번에 군용기를 타고 미국 고위급 인사가 또 방북을 했었죠. 근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모습이다. 이런 좀 관측을 좀 하셨는데, 지금 모양새라면은 북한이 그 선호하는 이른바 통미봉남이라고 하지요. 이런 모습이 좀 재현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습니다. 우리 정부는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지금 대답을 하지 않고 있고요. 네. 오히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또 북한은 유럽과의 관계에서는 노리고 있습니다. 네. 아, 죄송합니다. 네. 네. 북한 외교를 주도하고 있는 강석주 국제담당 비서가 이번 주말부터 독일과 벨기에, 또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을 이례적으로 순방하고요. 네. 또 리스영 외무상은 이달 말 뉴욕으로 유엔 총회를 참석해서 방미를 합니다. 네.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다소 좀 외딴섬에 갇힌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다소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네. 네. 지금 그러니까 리스영 북한 외무상이 또 이달 말에 뉴욕에서 진행된 유엔 총회 참석자 방미를 하고,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
우리 외교만 좀 고립되는 거 아니냐. 네네. 이런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요즘 그 북한이 미국과 유럽 등 전방위적으로 외교 무대를 좀 확장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제네바비의 주역이죠. 그 북핵과 대미 외교를 포함한 그 북한의 외교 정책을 주도했던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가요.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. 네. 그 스위스 외교부는 강석주의 베른 방문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. 세계 모든 나라와 접촉하는 것은 스위스 외교의 특징이다. 이것은 대화를 유지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예방과 또 방문 그리고 회담, 뭐 회동 이런 것들이 어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결과물을 보면 엄청 다르지 않습니까? 외교적인 수사인데요. 네. 관련해서 어제 정부통일준비위원회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죠? 그렇습니다. 정종욱 그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있는데요. 네. 그 남북관계를 또 방치하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분단의 고착화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. 네. 그리고 새로운 그 남북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역사적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. 대통령도 비슷하게 생각한다. 이런 발언들을 이해한 것을 보면 네. 그 우리 정부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금 이숙현 수사 칼럼니스트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. 오늘은 좀 얘기를 계속 이어가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. 네, 방송 듣는 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.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좀 쉬셔야 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집중 분석 함께했고요. 이숙현 칼럼니스트였습니다.